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스 랩에서 협찬받은 제품인데요. 뉴 슈가 클레잇 제품 여러분께 리뷰 및 시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세 종류를 협찬을 받았고요. 맨 처음으로 티라노사우루스 만들기 편 여러분께 오늘 먼저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 조리, 노 오븐, 재료 도구 설명서가 모두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요. 6마리의 티라노를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봉해져 있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자, 뜯어서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져 있고요. 참크래커, 또 초코펜, 그리고 도우들, 그리고 이거 장갑, 일회용 위생장갑, 그리고 이 나무로 뭐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은 위생장갑을 먼저 껴야 되겠죠? 끼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 오븐도 필요 없고 구울 필요도 없고 근데 이거는 볼게요. 이게 보시면 이 하얀색 도우는 부드러운 바닐라 맛이라고 해요. 냄새도 냄새 바닐라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바닐라 맛이에요. 되게 달고 그렇고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이 도우는 상큼한 레몬 맛이래요. 냄새, 시큼한 그 레몬 향기가 나고 한번 먹어볼게요. 상큼하다고 했는데. 근데 레몬 마시면서 되게 달아요. 이거? 이게 공룡 몸체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향긋한 멜론 맛이래요, 멜론. 어디? 냄새도 향기가, 멜론 향기가 나고요. 맛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멜론 맛 나네요, 멜론 맛. 자, 일단 세 개 하고, 안 넣고, 과자 위에 올려놓고 하는 건가 봐요. 자, 그러면 먼저. 있는 참 크래커에다가 참 크래커보다 훨씬 커버렸네. 너무 컸네. 아, 아쉽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맛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한번 이것도 실패작이라고 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는 슈가클레이 여러분께 리뷰를 시연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음 편 트리케라톱스 편 또 여러분께 리뷰를 시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